아,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해가지고 과금했지. 과금 많이 했지. 한 패키지 거의 다 긁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거를 지금 패키지를 좀 했어요. 패키지를 좀 해가지고 과금을 한 패키지 어느 정도 긁으니까 1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금 많이 긁었어.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호형 방송 보면서 따라 배우다가 제가 좀 늦게 켰어요. 지금 제가 장비가 전설 이거 뽑았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이거 뽑았어. 세 개. 일단 장비가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거부터 뽑으려면은 수호자 뽑아야겠죠. 좀만 해볼까? 까비 주신 갈 거면 수호자 뽑고 일단은 오케이. 저 숙제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 바로 몇 번 뽑았죠? 한 네 번 뽑았나요? 미쳤습니다. 예? 일단 전설 하나. 이러면은 근데 이거 내 거 아닌 거 같은데? 망할 근거리 공격력 존나 올려주네. 일단 뽑아. 일단 돈을 써라. 일단 네 돈 한번 녹여봐라. 오케이. 일단 네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써봐라. 보여줘봐라.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녹이러 갑니다. 이거 합성도 있잖아. 저도 가보자. 아니 형님 이거 잘 나온다면서요. 나는 그냥 찍으면 나오던데. 아니 어? 뭐야 이거 이러면 전설 아니에요 형님? 아니 그 상태에서 용을 딱 애가 브레스를 딱 뿜어갖고 알이 두 번 깨져야 돼. 아 알이 두 번 깨져야지 전설 펠로우다. 아 알 깨버리고 싶네 형님. 아 내가 뭘 알이 하나야. 나 두 개야. 짝 아니야. 형님이 아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형님 거는 막 두 번 세 번 바로 전설 좋았어. 좋았어. 나왔잖아. 한 개 일단 나왔어요. 이 알을 두 번 깨야 된다는 게 좀 깨봤으면 좋겠네요. 자 보자. 아직 한 번도 못 본 거 아니야. 여기서 오! 오! 깨졌잖아. 이러면서 전설. 아 이러면서 전설. 형님 내 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과금 분들도 보니까 제가 어제 살짝 해봤었는데 무과금 분들 전설 먹더라고요. 바로 전설 주워 그냥. 네. 전설 그 수호자 그거든. 아 그런 거 갖고 놀라냐? 나 앞으로 이 게임 하면 놀랄 거 많다. 진짜 뼈 갖고 놀랄 거 많다. 무과금인데 주스를 어떻게 뽑아? 형님 전설 또 나왔어요. 오 뭐야? 내 어 아 잘 나오긴 하는데 내 게 안 나오네.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 또 깼어요 형님. 야 뭐야? 안 나온다며? 근데 또 법사예요. 아 진짜 잘 나오네. 이게 보니까 전설은 문제가 아니라 주신이 문제네 형님 보니까. 형님 또 깨졌어요. 뭐야 너? 와, 겁나 잘 나오네 이거. 제 거 나왔어요 형님. 와 아, 그레이플릴. 아 나 그거 쓰고 있는데. 아 이거 좋아요 형님? 아니? 잠깐 볼게. 그거잖아. 이거 일단 확장해. 기왕 하는 김에 그러면 주신까지 하고 할까? 아 이거 첫날에 이거 다 맞춰버리면 이거 재미없네. 나만 개쎄버리면 이거 어? 맞춰가야 되는데 이거. 농담이고 교체 개 많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얼마 썼지? 한 100만원 정도? 한 150만원 정도 뽑기 한 것 같은데? 그냥 싹 다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늦었어. 밥 먹는다고 지금. 야 네. 컬렉션 클릭해봐 그 옆에. 밑에다가 검색어 및 입력에 논도라고 쳐봐. 논도. 아 미안해. 여기서부터 다 할 거야. 아니에요 형님. 미안해. 아 근데 이거 어차피 근데 다 거의 다 해야 되네요 형님. 피해 감소 무시 이런 거 있어. 피해 감소 무시는 좋은데 이제 아닌 것들이 있어갖고. 근데 뭐 몇 개 안 집어넣는데.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아 더럽게 힘드네. 제발. 아 제발 떠나 좀. 제발 한 번만. 거의 10만원이잖아요. 떠야 돼. 뜨자 가자. 떠. 좋았어. 어, 이 새끼 리액션 뭐 감정 쓰레기냐. 감 쓰냐? 오랜만에 이게 감이 없어요 형님. 아니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 아니 무슨 양해.
야개를. 아니 이 정도면 감수 아닙니까? 와. 아 느낌이 아예 다르시잖아요. 떨어졌습니까? 용멸의 극렬 파천 좋습니다. 아 이거 엄청 세나 보네. 아 나도 네가 감정이 없어갖고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대단한 거 맞아. 아니 아니 왜냐면 이게 저 700 썼는데 780이나 썼는데 변신도 거의 맥스버. 갑자기 잘난 척이네. 아니 780으로 변신도 거의 주신하고 다 무기도 맞추지 않아요? 제가 잘한 건가요 형님? 운이 좋은 건가요? 아예 BJ스의 그 느낌은 있구나 확실히. 아 별로 없나 보네.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 거냐? 예 형님 오, 끝났어요. 이게 아 끝났네 이거 특이 나왔네. 나왔어요 이거. 진짜 나왔지 이거. 날개 가나요? 여기서 만약에 감이 가요 형님들 동생분들 합성을 했는데 주식 나왔다. 끝났네요 형님. 끝. 아 근데 성공해도 형님 안 나빠요. 왜냐면 한번 보고 진짜 운 좋아가지고 어둠 뜨고 저는 그걸 이제 펠로우로나 이제 패스로 돌리는 거죠 형님. 아우. 자 여기서 실패하기를 바래야 됩니다. 만약에 성공해 버리면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맛볼 수가 있어요. 과연 가미는 릴리 서버 최초 주신 변신 1티어를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잡주신 가져가느냐 가보죠. 아니 떠도 좋아요 형님. 차라리 떴으면 좋겠습니다. 3 네 2 1 싸겠다. 눌러 눌러 예시 눌러. 아이씨 맞습니다. 조졌습니다.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주식이 나왔어요. 신화 변신이 나왔는데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다니 저는 제 두 눈으로 봐도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카로스 보시는 분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신화가 나올 경우에 자기가 쓰는 클래스가 아니면은 이제 참 난감한 상황인데 다섯 번을 실패하고 확정이 하나 떨어지죠. 지금 이 표정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확실히 맞이 갔습니다. 아니 형님 오히려 좋아요 형님. 눌러가지고 어둠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형님. 그게 과연 어둠 궁수가 나올 수 있을까? 8분의 1 아니에요 형님? 넌 더군다나 신화 무기까지 만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궁수 클래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 확률 8분의 1이잖아요 형님. 오케이 렛츠고. 기꺼이 보도록 하겠어 네가 망하는 모습을. 갑니다. 3 2 나와라 초! 뭐야? 오! 오 씨! 나 600만 원 아꼈어 이거! 형님 이렇게 되면은 저 오늘 펠로우까지 맞추는 거잖아요! 치키치키해. 아 나 내가 알기로 뭔가 잘못됐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오류야. 시스템당 오류가 분명하고 또 다른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나 웃지 말고 어? 야 너 마일리지 클릭해봐. 저 있어요 80%, 형님! 80%잖아 맞지? 예! 그 펠로우를 눌러봐. 눌렀어요. 변신 두 개요. 예, 변신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예, 그랬죠?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잠깐 천국 봤다가 나락 들어갔죠? 야, 뭐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아니, 이거 왜 따라오지? 어이없네. 일단 주신 변신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 변신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제가 4트 만에 어둠 8. 해가지고 제일 현재 최강 변신이거든요. 와 사냥 개빠르네 형님. 야 그럼 너 27번 가봐. 27번 사냥 되냐? 그 내가 봤을 때 너 방어 안 돼갖고 사냥 안 될 것 같은데. 27번이요? 어. 와 벌써 여기 사냥 되면은 사냥이 된다고 거기가? 이제 돼요 형님. 에이 와 공속 미쳤네. 이게 주신 뽑은 가치는 있네. 과거만 그거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되는 게 맞지. 자국오네 이거. 아니 형님은 셀렌디아에 그거 하시잖아요. 네 그래 자국이 오지. 지금 주신 무기 그러니까 이 게임의 엔드 무기죠. 이거를 전설 무기를 강화해가지고 보호질 써가지고 강화해가지고 맞췄고요. 그 다음에 수호자도 주신으로 이게 이제 주신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야 이거 하루 만에 서버 나온 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신서빌님은 릴리스입니다. 그래서 한 릴리스 서버에서 한 지금 첫날인데 아직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따끈따끈한 서버인데 마금 한 지금 한 700 조금 넘었네요. 700, 한 800 정도? 80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뻘짓도 좀 한 것 같아가지고